지난 시간에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수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물이 흔들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듯이 누가복음 4장 26절을 보면 이 얘기는 참 그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너희라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선지자 엘리야 시대, 상당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요. 수백 년 전입니다. 하늘이 새해 여섯 달, 3년 반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 그 선지자 엘리야가 그 과부들 중, 그 많은 과부들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냈다. 참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거. 어? 충격적인 얘기. 왜 충격적일까요?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과부 중에 한 과부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았지만 어디에 있는 과부? 시돈 땅, 시돈 땅이라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혐오하던 곳이야. 저 시돈 땅에는 무엇들밖에 안 살아? 아주 나쁜 인간들밖에 안 산다. 하나님도 모르는. 네. 참 이래서 충격적이다 이 말이야. 상당히, 오늘, 여러분, 교회 댕기시는 분들은 약간 충격적일 거예요. 오늘 이 강의는. 이스라엘에, 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과부가 그 흉년 때문에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과부, 그 많은 과부 중에 한 사람도 도와주라고 보냄을 받은 과부가 없다. 근데 어디에? 아, 시돈 땅에. 예, 네. 시돈 땅에, 시돈 땅에 그 사렙다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시돈의 사렙다라는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기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꽝이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제쳐놨다. 돌보시지 않았다. 그 대신에 누구에게? 시리아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시리아라는 나라는 지금 바로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항상 철천지 원수, 지금도 원수, 지금도 원수예요. 지금도 서로 폭격하고 막 보복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 시리아의 그 원자 핵시설을 뭐예요? 그 모사드, 이스라엘 그 정보팀에 가서 그냥 폭발시키고, 그러면 또 시리아가 또 뭐를 폭발시키고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원수 같은 사이예요. 원수 나라야. 시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당시는 이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 거의 같은 시대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싸우지 마세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거의 같은 시대인데.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여러 민족, 각 나라들이 있었는데, 민족들마다, 나라들마다 각각 자기들의 고유의 신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신들을 민족신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도 여호와인데 지금 뭐 어떤 성경학자들이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신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누구를 위하는 신이에요? 이 세상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보시는 민족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도 많은 학자들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민족신이라고 그렇게 하는 큰 오해죠. 큰 오해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는 누구라고 생각했어? 우리들의 민족신이라고 불렀어. 우리들의 민족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들의 민족신, 이스라엘의 민족신, 여호와가, 메시아를 보낼 텐데,
구원자를 보낼 텐데 그 구원자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여호와는 뭐요? 우리들의 신이라 그러지 온 세상의 신이라고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죠. 왜? 예수는 유대인만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닌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러면 누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느냐라고 믿었냐 하면 자기들만을 이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만을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국가를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가. 로마 제국이 정복을 하고 지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메시아, 구원자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뭐예요? 지배하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원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해방시키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누구를 뭐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망의 지배, 사단의 지배, 지배를 받고 있는데 좋았어요. 하여튼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사다 그 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시키는 대로 안 했다는 뭐예요? 하나님 벌 준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다. 그 잘못된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란 말이야. 실제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상 하나님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나 국가의 아무런 차별이 뭐예요?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는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나머지 민족신들 잡다한 온갖 이름이 다 많아요. 그런 신들은 결국 조건적 신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건적 신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신은 아니야. 무조건적 사랑의 신은 아니면 뭐는 줄 수 없어? 생명을 줄 수 없지. 이 둘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줄 수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 있고 그 신이 바로 여호와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인간에게는 생명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인간에게는 여호와가 필요. 아시겠죠? 민족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은 이 구약 시대부터
구약시대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뭐요?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이 면을 잘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꽤 잘 안다는 사람들도 자꾸 구약시대는 민족신이라고 오해하고 있어. 그럼 이게 이건 구약시대거든요?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는 구약시대. 구약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하는 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족, 왜 이스라엘의 과부가 그렇게 많고 문둥이가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엉뚱한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나만 이방인이야. 사렙다 과부 이방인이야. 이방인들한테 보내, 이방인에게 보내서 그들을 도와줬다. 네. 자, 여러분. 그럼 왜 이스라엘 과부들, 이스라엘 문둥병 환자 그렇게 많았는데도 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정작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민족 신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사실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저도 그 안식일 교회 댕길 때, 전 안식일 교회로 들어갈 때, 이 교단이야말로 진짜 최고야. 제일 정직하고. 왜? 이 교단이야말로 뭐를 지키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십계명을 지키는 교단이야. 이런 교회가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 있다니. 아시겠죠? 그 대단한 자부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 교회 그 이단이야. 그래도 야, 이단을 그러지 마. 십계명 지키는 교단 이 교회밖에 없어. 어? 토요일 날 예배 보는 교회 봤어? 이 교회가 유일한 십계명을 지키는 교회야.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라고. 와,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너희들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은 개들이야, 개. 하나님 너희하고는 상관없어. 그 말은 왜? 너희들은 모세가 준 율법 안 지키잖아. 제가 옛날에 생각할 때는 장로교? 너희들은 끝났어. 너희들 모세가 준 뭐예요? 십계명 지켜 안 지켜? 안 지키잖아. 그러면 이 장로교인들이 말을 못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주 축소시켜가지고, 누구누구의 하나님일 뿐이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끝까지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그런 교단의 하나님이지.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나만은 시리아의
그 당시 시리아에 뭐 그때는 공군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있어봐야 뭐 육군밖에 없어 그때는. 이 남한은 누구냐면 육군총참모총장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전쟁은 주로 전쟁은 누구하고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맨날 전쟁을 쳐요. 자, 그래서 그 남한 장군 얘기로 남한 육군 총참모총장 얘기를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자,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 육군 대장, 나만은 그의 주인, 나만 장군의 주인은 누구예요? 시리아의 왕이야. 시리아 왕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 그 이유는, 보세요. 누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쨌다고? 누구를 통하여? 나만을 통하여 시리아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전쟁할 때 나만이 질 뻔했다 이 말이에요. 어제 시리아가 완전히 패전국이 될 뻔했는데 그때는 패전국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온 국민들 다 노예가 돼버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시리아를 나만 장군을 사용해서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 그러니까 누가 누구 편을 들었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시리아 편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성경의 놀라운 점입니다. 이거는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한국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리아에 자 여호와께서 시리아에 구원을 주셨더라. 참.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열받아 안 받아? 열받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구약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로 하여금 공부하게 했다. 이 상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얘기로부터 아무런 깨달음을 뭐요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여호와는 우리 민족 신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돼요. 자 시리아의 군전다. 그 나만은 또한 강한 용사였다. 그러나 나만은 뭐요? 문둥병자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자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해서 벌을 줘서 문둥병자가 되게 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만을 사용하셔서 나만을 시리아가 패전해서 노예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구원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만이 무등병자라. 이 완전히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인간에게 죄가 많다고 해서 문둥병을 주는 것이 뭐요?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구약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응. 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을 여호와를 무선적 하나님 신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조건적.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뭐요? 오해했기 때문에 이름은 맞아. 신의 이름 여호와는 맞지만은 그 내용은 뭐예요? 아니오시다야. 그거는 여호와 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오늘날도 여호와 나는 여호와를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어도 그 여호와 그 예수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들은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예. 네. 그렇죠? 이 당시도 그랬고 이 당시도. 자, 그러면 나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유대 나만 유대교인이 아니야? 아시겠죠? 유대교인이 아니고 그들만의 신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있죠. 유대교인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나만을 진짜 유대교인으로 생각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혀 왔어요. 그래서 군대들이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농사 지어놓은 거, 뭐 곡식 이런 거 약탈하고, 예, 사람들 잡아와가지고 노예로 부려먹고, 이런 아주 그런 사이에서, 그러니까 원수지간이지. 예. 자, 전에 시리아인들이 때를 지어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여종을 사로잡아 왔으니 한 소녀야. 그 어린 소녀가 나만의 아내를 시중 들더라. 그래서 아주 참하게 생긴 모양이야. 그리고 똑똑하고 그래서 나만 장군 사모님 매 이제 여종으로 이제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소녀가 참 특별한 소녀예요. 뭐 소녀 그러니까 한 8살, 9살 정도 됐겠죠. 그 소녀가 그 나만 장군 집에서 이제 여종이 돼가지고 이제 사모님 신부름도 하고 뭐 이제 이러고
한참을 있었던 모양이에요.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녀가 뭐를 알게 됐나? 아, 왜, 남한 장군 사모님이 가끔 가다가 수심에 가득 해서, 사모님 왜 그러세요? 그럴 때 이제, 여자는 그러잖아요. 남한 장군이 문둥병자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께 널리 알려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비밀로 하고 있는데, 여자는 막 걱정되고, 그러면은 아무한테나 털어놓잖아요. 털어놓고서 뭐라 그래? 너만 알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소녀한테 미세스 남한 사모님이 아마 털어놨던 말이에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 소녀가 참 믿을만하다. 그동안 데리고 있어 보니까 애가 달라. 다르다는 것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 소녀가 그의 여주인 남한 사모님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자, 이 소녀는 이제 주인이 누구요? 노예니까. 남한 장군이 주인이죠. 나의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가 그 당시 땅 이름이 사마리아인데 그것도 이스라엘이에요. 사마리아에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선지자가 우리 남한 장군님 주인님의 문둥병을 뭐요? 고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 이스라엘 소녀예요. 이스라엘의 소녀가 이 이방 국가 자기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큰 군대를 끌고 쳐들어올 때는 반드시 남한 장군이 선두에 서서 쳐들어오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은 남한을 어떻게, 남한 장군이 죽어버렸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맨날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남한 저 자식을 문둥병 걸리게 해주세요. 그렇죠? 또는 뭐 어떻게 해서 죽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 소년은 자기를 잡아온 시리아의 군대 장관, 대장, 나만의 문둥병을 어떻게, 문둥병이 낫기를 바라는 소녀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소녀는, 여러분, 다른 아이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신 여호와시여, 나만 저 장군은 문둥병을 악화시켜서 빨리 죽게 하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 소녀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민족적 개념만 들어있지 무슨 마음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없잖아요. 그리고 남한 장군을
낮게 나만 장군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누굴 만나보면 돼? 선지자를 만나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보면, 분명히 우리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만 장군을 낫게 할 수,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놀라운 기지배야. 그러니까 그 당시 다른 이스라엘의 기지배들하고는 뭐예요? 다르다 이거야. 얘가 진짜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족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 소녀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를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 소녀가 잡혀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소녀와 같이 살던 그 동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게? 소년이 조금만 해도 죄가 많구나. 가역자로. 그렇지. 죄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리아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조건적 생겨.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혼연이 참 착해 보였는데 아주 속으로는 못했던 모양이지.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소녀는 그 나아만 사모님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 사모님이 얘가 믿는 여호와는 다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하고 같아 달라. 달라. 그러면서 이 나만 사모님이 크게 감동을 받는 거야. 그래서 얘가 가족을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 와서 시리아 땅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예요? 항상 뭐 질질 울고 짜고 하지를 하질 않는 거야. 그래서 뭔가 다르다 했는데 역시 뭐가 달라요?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달라. 이 세상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조건적 신을 믿고 있었는데, 네. 이 소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조건적,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소녀는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은, 그리고 그 선지자가 문둥병을 치유해 드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님도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뭐 수백만일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도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참 없었단 말이야. 요 소녀, 이 소녀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참 귀하신 분들이야. 이제 요즘 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으나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밖에는 없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대중적으로 통계적으로 숫자가 뭐요? 많은 쪽에 붙지 말라 이 말이야. 이 신앙면에서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다. 왜? 인기 있는 문은, 길은 뭐예요? 문은 큰 길이야. 걸로 다 가기 때문에 문도 뭐예요? 엄청 넓고 가는 길도 뭐예요? 엄청 넓은 길이라. 대개 사람들이 다 넓은 길, 넓은 길로 가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쉽고, 예, 인기도 있고, 그런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왜 길이 좁냐? 사람들이 잘 오지, 뭐예요? 않으니까. 길이 좁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 부인이 이제 여보 당신 그 내 심부름하고 몸종하는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조그만 소녀 당신도 걔가 보통 내기가 뭐예요? 아니란 걸 알지. 그러니까 나만 장군 그러란 말이야. 그 어린 게 참 긍정적이고 당당하고 착하고 보통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걔가 오늘 나한테 그러는데 당신이 문둥병 앓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당신의 문둥병을 어떻게 낫게 해준대. 네. 정작 나만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문둥병에 걸린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괘씸한 놈, 맨날 이스라엘을, 내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놈, 문둥병이나 걸려서 고생이나 해라. 그래서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소녀를 딱 보니까, 제가 거짓말 할 리가 없어. 야. 그래서 나만은 가만있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저 조그만 소녀가 말하는 그 여호와가 맡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거 좀 웃기는 얘기요. 네. 왜 웃기는 얘기냐면, 육군 참모총장 부인도 조그만 어린애 말에 뭐요? 떨어졌어. 그리고 걔에게 육군 참모총장도 뿅 갔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모두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다 뿅 간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그런 꼬마가 얘기해도 그리고 그 꼬마가 노예로서 살아가는 모습에서 다 나타난다 이게. 왜?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의 손이었다면 시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와서 이렇게 노예로 부려먹으니 열 받아 안 받아? 응? 그래서 막 울고 또 이제 울다가 또 안 우는 척하고 그리고 이 시리아 이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나를 잡아다가 이렇게 고생을 시키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뭐요? 엄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에 잡혀오게 한 것은 내가 죄가 많아서 잡혀오게 한 것도 아니고 뭔가 내가 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실 일이 있어서 나를 이 집에 노예로 오게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거야 라고 그 소녀는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 아이는 이 소녀는 모든 것을 다 뭐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해 하나. 무조건적 사랑이면 그거는 모든 것이 긍정적이죠. 그렇죠?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사랑한다니까. 그거를 보여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육군 참모총장이 나만이 왕에게 갑니다. 왕도 이 육군 참모총장 나만의 문둥병에 대해서 뭐예요? 걱정이 많을까 많을까? 이 나만이 중요한 신한데. 이 신하가 병들어서 이제 활동을 못한다면 큰 문제야. 국방력에 지대한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나만이 그 왕에게 들어가서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이러합디다. 네. 하. 조그만 계집아이가 네? 시리아의 왕의 마음도 사로잡아버려. 그랬더니 이 시리아의 왕이 이 아람이라는 건 시리아입니다. 왕이 가로되 가라! 그렇죠. 갈치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나서 은 10 탈란트와 금 6천 개와 큰 선물 막. 제발 우리 육군 참모총장 뭐요? 살리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시리아한테 콕 눌려서 있는데, 아, 이 시리아 왕이 뭐예요? 왕창 선물을 줘가지고 우리 남한 장군 치료해 달라, 여러분. 이렇게 일이 그 어린 소녀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 벌어진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예, 그 소녀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엘리사 선지자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이 이 남한 장군에게 생명을 주어서 문둥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예. 과연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으로 이렇게 자, 박수! 정말 놀라운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나만의 참 이런 얘기는 현대식으로 이해를 하면 아무리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시리아일지라도 무조건적 사랑을 알고 있으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민족적으로 분류될 수도 없고 종교적으로 분류될 수도 없고 그러기에 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 알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정말 여호와를 아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다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한다면 정말 서로 미워하고 전쟁하고 이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를 하고 또 각 민족적으로 이렇게 신이 다르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는 서로 죽이는 그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도 조건적 사랑이 있었을 때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정말 여호와는 세상의 여호와시고 그 이유는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면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속에서도 전쟁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유전자들은 회복되어 우리가 원하는 치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